마이너 스케일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너 스케일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 두 번째,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 세 번째, 멜로딕 마이너 스케일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에 대해서 오늘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메이저 스케일을 잘 기억해 보면 메이저 스케일의 조건으로서는 네, 3도와 4도가 반음이어야 되고, 7도와 8도가 반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하는 방법은 중심음을 먼저 체크하신 다음에, 온, 온, 반,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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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이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C와 D는 온이고요. D와 E도 온이죠. 그리고 E와 F, 3, 4도는 반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도, 5도도 온이고요. 또 온, 온, 마지막 7도와 8도는 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 온, 반,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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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이 메이저 스케일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암기가 잘 되셨다면 이제 마이너 스케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 스케일의 조건을 보니까 온, 반, 온, 온, 반, 온, 온이라고 되어 있고, 특이하게도 2도와 3도, 5도와 6도를 반음 만들어 줘야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살펴보니까요. 2도와 3도는 원래 온이었는데, 마이너 스케일을 만들기 위해선 반음 관계로 바꿔주신 거고요. 5도와 6도도 반음 관계로 만들어 주었는데, 6도가 반음이 되었기 때문에 7도도 자연스럽게 플랫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원래 여긴 B였죠? B와 C는 반음이었는데, 온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B 플랫이 되었고, A 플랫이 되었기 때문에 얘네 둘은 오는 관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너 스케일의 조건을 잘 외워주시면 돼요. 온 반, 온 반, 온 온. 이렇게 해서 뭐 반대로 외우셔도 돼요. 온 반, 온, 온 반, 온, 온. 이런 식으로 온 반, 온, 온 반, 온, 온. 이런 식으로 암기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2도와 3도, 5도와 6도 반음 이렇게 외워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는 C 마이너 스케일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자, 이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자, A 메이저 스케일을 봤더니 온, 온, 반, 온, 온, 온 반을 해서 A 메이저 스케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A, B, C샵, D, E, F샵, G샵, A 샵이 세 개가 붙었고요. A 메이저 스케일을 마이너 스케일로 바꿔봤더니 온, 반, 온, 온, 반, 온, 온을 해서 네, 온 A와 B는 온이죠. 그 다음에 B하고 C를 반음을 만들어 주었고요. 그 다음에 C하고 D를 온, D, E, 온, E, F 반음, 다시 온, 온 해서 음계를 살펴보니까 A, B, C, D, E, F, G, A. 네, 조표에는 샵이나 플랫이 아무도 없었죠. 네, 하나 앞으로 넘어가서 다시 메이저 스케일을 보니까 샵이 세 개나 붙어 있었죠. 메이저 스케일에 3도가 바뀌었고, 6도도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이저 스케일과 마이너 스케일의 차이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C 메이저 스케일을 한번 보게 되면, C 메이저 스케일은 C부터 시작해서, 도레미파솔라시도, 또 다시 한번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아무 조표도 없는 것을 C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금 살펴봤던 A 마이너 스케일도 조표에 아무것도 없죠. A부터 A까지, 또 A부터 A까지. 자, 그럼 반대로 C 메이저 스케일 안에서 A부터 A까지 살펴보고, 또 A 마이너 스케일은 자연적으로 A부터 A까지 살펴보면 조표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서로 같은 음계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나란한 조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아, 요렇게 C 메이저 스케일 안에는 A 마이너 스케일이 숨겨져 있구나. 이렇게 함께 암기를 해주시면 앞으로 공부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이어서 이제 다음 다른 키들, 뭐 이제 E 마이너, 뭐 D 마이너 등등등 12키의 마이너 스케일을 함께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